마치 할인해 준 척. 제가 그분들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완전 저를 찰떡같이 믿고 구매를 할 거니까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인스타 셀럽분들이 판매하시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스타그램 그 공동구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 영상을 한 3달 전부터 찍을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을 했냐면 혹시나 제 영상 때문에 좀 다른 분들이 좀 피해가 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인스타그램 공동구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업체가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오해를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이제 극소수의 업체가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다 그렇지는 절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저는 인스타그램을 자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유저입니다.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한 약간 3만 명 이상 그 정도 되는데, 저한테 인스타그램 DM으로 네,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하죠. 네, 다이렉트 메시지로 하루에 한 건에서 뭐 많으면 다섯, 여섯 건까지 이렇게 공동구매 제안이 DM으로 옵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공구를 진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관심이 갔었어요. 공동구매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공동구매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공동구매 안 하면 바보다, 나는 놀면서 돈 버는 건데 왜 그걸 안 하냐, 저한테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연락이 와서 다들 이렇게 쉽게 돈 벌고 있는데 너는 왜 그걸 이용을 못하고, 이렇게 놀면서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너는 왜 그걸 안 하냐, 저한테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정리해놓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서 말을 이렇게 두서갔는데, 저도 이제 공동구매를 하려고 많이 이렇게 많은 업체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나누는 중에 좀 약간 저한테는 약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충격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좀 약간 좀 쇼킹한 그런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으니까 그 업체를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업체에서 화장솜을 하나 팔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이 화장솜 하나에 5만 원이에요. 하지만 공구가로 2만 3천 원에 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이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게 저렴하게 판매를 절대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원래 이 화장솜 정가가 2만 3천 원, 2만 5천 원 이 정도인 거예요. 저렴하게 팔면 뭐 만 원, 뭐 몇천 원대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화장솜을 일부러 인터넷에다가 5만 원이라고 올려놨습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비싼 거를 싸게 때리는 것처럼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아 내가 공동구매를 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느끼면서 공동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인 거죠. 제가 약간 설명을 잘 못해서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화장솜이 원래 정가가 25,000원인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다가 25,000원을 5만원이라고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5만원짜린데 25,000원으로 공구가로 판매해요. 이래서 마치 25,000원을 할인해준 척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알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만 깜짝 놀랐나요? 저 너무 세상을 좀 모르는 건가요? 아무튼 이런 걸 알고 깜짝 놀랐고, 그 다음은요, 일단 공동구매 업체는 정말 여러 업체가 있어요. 제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공동구매를 하는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개인으로 뭐 동대문이나 그런 데서 사입을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주문을 많이 받아서 공동구매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업체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화장품 A 업체가 있으면 거기 A 업체에서 공동구매를 진행을 해서 거기서 공동구매를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정말 잡다구리한 거를 다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음식도 판매하고 화장품도 판매하고 정말 여러 가지 판매를 하는데요, 그 업체에서 이렇게 그 인플루언서들이라고 하죠, 인플루언서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회사의 그런 물건들을 판매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바로 이 세 번째인데요. 제가 또 여러 업체랑 미팅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업체가 뭐 A, B, C, D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A, B, C, D 상품을
저한테 갖고 와요. 그리고 나서 A 공동구매 해보실래요? B 해보실래요? 뭐 C 해보실래요? D 해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골라갖고 인스타그램에다가 뭐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화장솜 공동구매해요. 이 화장솜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화장솜이 얇아서 화장품도 덜 먹어서 뭐 사용하기 너무 좋고 부풀어기가 안 일어나갖고 너무 좋고 이게 원래 5,000원인데 2,500원에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단 이틀밖에 판매를 안 해요, 여러분. 꼭 사셔야 됩니다. 5월 20일부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동구매를 여는 건데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저한테 A, B, C, D 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어요.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뭐 A도 괜찮고 B도 괜찮은 것 같고 저는 이제 처음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 물건에 대해서. 그럼 이제 뭐 한번 이렇게 뭐 테스트도 해보고 이렇게 뭐 한번 뭐 먹는 거면 뭐 한번 먹어도 보고 막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저한테 몇 가지 아이템들을 추천을 해줘요. 이번에 뭐 이 화장솜 판매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이 화장솜이 이미 정말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판매를 해서 사람들도 잘 아는 그런 물건이고 약간 실패가 없는 그런 물건이고 뭐 가격대가 뭐 그렇게 높지 않아서 뭐 사람들이 뭐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니까 뭐 이 화장솜에 대해서 뭐 판매를 해보시는 거 어때요?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십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써보니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 가격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거 원래 5,000원짜리인데 스더님이 공동구매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2,500원까지 뭐 해드리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500원 판매 수익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7은 뭐 우리가 갖고 뭐 3은 스더님이 갖고 아니면 뭐 7은 스더님이 갖고 뭐 3은 우리가 가질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판매를 하신 적이 있고 원래 5만원짜리인데 스더님한테 15,000원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더님이 15,000원 이상으로 자유롭게 가격을 매기셔서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자유로운 가격은 스더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000원에 이걸 하나를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이걸 2만원에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5,000원이 제 거예요. 네, 하나를 판매하면 5,000원이 제 거입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공동구매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업체에서 추천해준 제품 중에 이 화장솜이 있었잖아요. 이 화장솜을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장솜에 대해서 인터넷에 쳐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 화장솜이 종이로 만든 화장솜이에요. 그러면 이 A 업체에서 만든 종이로 만든 화장솜도 있지만 B에서 만든 종이로 만든 화장솜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런 걸 찾아봤어요. 종이로 만든 화장솜 이렇게 쳐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분명 이거 원가가 5,000원인데 2,500원에 판매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타 업체에서 판매하는 종이로 만든 화장솜은 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공동구매가로 2,500원에 판매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는 이미 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종이로 만든 화장솜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공동구매가로 2,500원에 판매를 했는데 다른 업체에서는 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지만 참고로 이 브랜드는 두 개 다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에요. 약간 비슷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세 페이지를 봤는데 제가 공동구매를 할 제품하고 이 타 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하고 용량도 차이가 없고 재질이라든지 그런 게 뭐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건 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5,000원이고 제가 공동구매를 해야지 2,500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동구매를 안 해도 500원이에요. 그럼 저 같으면 500원짜리를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인스타셀러분들이 판매하시잖아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인스타셀러들이 판매를 하니까 가격을 높게 측정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제가 소비자라면요 저한테서 이걸 2,500원에 샀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이 비슷한 물건을 5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걸 보면요 판매를 한 저한테 너무 배신감이 들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인스타 셀럽분들 중에서 이렇게 스더님처럼 찾아보고 저희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냥 저희가 추천을 해주시면 그냥 판매하시지 되게 자세하게 알아보시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업체에서 판매하는 인스타 셀럽분들 중에 정말 유명한 분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봤는데 정말 유명한 분들도 정말 많이 그 업체에서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에서는 진짜 그 물건에 대해서 정말 다 아시고 진짜 그 물건이 제일 저렴하다 막 되게 약간 단정지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좀 놀랐어요. 제가 써봤는데 막 어디에 좋고 제가 이런 변화를 느꼈고 이거 거기서
다 대본을 써주는 거예요, 업체에서. 수선님 인스타그램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세요 하면서 대본을 적어주세요. 거기 뭐 마케팅팀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누가 써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를 쓰고 나서 뭐 피부에 변화가 얼마나 느껴졌고 뭐 이 화장솜을 이용하고 나서 뭐 화장품이 뭐 10분의 1로 뭐 줄었다는 등 막 이런 식으로 막 글을 써갖고 막 올리잖아요. 그거를 그 사람이 느낀 게 아니라 물론 그 사람이 느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업체에서 대본을 적어줍니다. 그렇게 올리라고. 그러면 이제 스크랩 해갖고 약간 말투만 바꿔서 올리고 그렇게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는요, 이거는 진짜 역대급으로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데요, 그런 걸 다 짜고 치는 거였더라고요. 쓰던님이 이번에 뭐 이거 공동구매 화장솜 하시면 그렇게 하면 뭐 다른 사람들이 더 쓰던님한테 믿음을 가지고 더 이 제품에 대해서 많이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꽂아주겠다. 그거 다 연결된 우리끼리의 그 인맥이 있다. 그 인맥으로 통해갖고 다 주고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편집해야겠다.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이거는. 그리고 또 진짜 충격적이었던 거는요, 수선님이 이렇게 화장솜 좀 판매하시다가요 한 달 정도 있다가 이 화장솜 저희가 데려갈 거예요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화장솜 마치 내가 막 하나하나 다 이렇게 건품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딱 제스처 취해주시면요 저희가 옆에서 사진 찍어서 드릴게요. 그러면 마치 수선님이 이 화장솜에 대해서 정말 막 다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처럼 소비자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이제 사람들이 완전 저를 찰떡같이 믿고 구매를 할 거니까 그렇게 자기네들이 해주겠다. 이것도 올리면 안 되겠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많은데요,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이런 거 말을 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더 깊게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아무쪼록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말 잘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구매를 하시는 인플루언서 분들도 잘 알아보시고 이렇게 판매를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공동구매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옷 같은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거 이제 좀 도매가로 떼와갖고 좀 싸게 공동구매도 하고 했었거든요. 절대 공동구매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약간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업체들을 좀 조심하셔라. 공동구매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공동구매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제가 이거 나도 갖고 싶은데 이런 제품 너무 많아요. 이런 제품 너무 많고, 그리고 정말 저는 괜찮은 저와 맞는 그런 제품이 있다면 저도 공동구매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구매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저한테 공동구매 요청이 지금 한 뭐 1년 넘게 들어왔는데도 뭐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한 번도 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만약에 저한테 맞는 좀 좋은 그런 제품이 들어온다면 뭐 저도 뭐 얼마든지 공동구매를 할 의향이 있어요. 저도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저도 수입이 생기니까 좋고, 사시는 분들도 좀 좋은 제품들, 뭐 원래 사려고 했던 그런 제품들이나 뭐 그런 좋은 제품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는 정말 좋은 거니까 제가 공동구매 하시는 분들을 모두 다 이렇게 다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구입을 하실 때 잘 알아보시고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에 너무 두서가 없었네요, 여러분. 더 깊은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요즘 분들이 정말 잘 찾으시더라고요.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뭐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막 많은 분들이 보시진 않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